안녕하세요. 보양나무풍입니다. 오늘은 전시회 끝나고 나서 띠풀이로 워크라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. 오늘도 비가 온 뒤라 가지고 길이 상당히 미끄러울 거예요. 안전운전 조심하시고 아침에 맑으니 기분이 상쾌하네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새롭게 활짝 시작해 봅시다. 이곳은 도쿄주에서 콜라미에요. 불꽃처럼 확 들어가 노는데 요거는 페롤라로 아마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티포예요. 멋있죠? 이 아이는 전시회 때 쥐고, 전시회 때 피던 꽃은 쥐고, 이렇게 지금 새롭게 피는 아이예요. 새롭게 피고 있습니다. 항상 새 꽃은 다 예쁜 것 같아요. 이 아이들은 제일 놀래요.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이렇게 물을 촉촉히 주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는 거예요. 보시죠. 고양이는 워크라나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계속 이래 가지고 5월 달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한다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또 노빌리오 시대가 시작이 돼 가지고 노빌리오 시간이 시작이 돼 가지고 노빌리오가 지금 새롭게 한창 피고 있습니다. 저쪽에 농장에도 노빌리오가 하나 둘 여기서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피면은 다시 아니겠습니까? 예쁘게 영상을 찍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누비센스예요. 누비센스 꽃이 무거워 가지고 갖고 피었네. 이렇게 보시고 니가시 때 예쁘죠? 잠깐만 얘기해. 니가시 때 하나 더 자랑을 하고 가겠습니다. 그죠? 여기에 니가시 때 저희 집에서도 처음으로 피었던 아니십니까? 어떤 얘네 세상 좋죠? 다시 들어가겠습니다. 이쁘고, 저도 여기에 안셉스 세미알바예요. 안셉스 세미알바인데 전시회 때 피던 거는 오고 요 잠깐만요, 잠깐 보이더라고. 누데마니아 티프는 다음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침에 물을 주나니까 촉촉하게 안했습니다. 그리고 덴드로빔이 지금 다 하나 둘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. 모닝 글로리. 혹시니 오래합니다. 버튼탑, 요거 선별 개체를 해가지고 약간, 이 색깔이 좀 연한 색깔이에요.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은, 저희들은 여기에 보면은 버튼탑이라고 일본에서 선별 개체되어 가지고 한거 아니십니까? 제가 자필을 한게 아니고 버튼탑이라고 요 농원에서 아니십니까? 저희들이 자체에서 선별 개체를 포문한 거를 제가 분양 받아온 거예요. 그냥 이 대만이나 저런 데서 무분별하게 아니십니까? 가리 왕게 아니고
요것들은 조금만 있으니까 다른 제가 피워보니까 잎이라든가 배탈 자체가 좀 틀려요. 뭐 조금 더 많이 늘고 하늘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요것도 오레아 아니 곡신이야 곡신이야 변종이에요. 캐니입니다. 캐니가 이렇게 반듯하게 피어지지 피운 거는 처음일 거예요. 이랬으니까 아니십니까? 미국에서 상을 주겠죠. 그 말로만 듣던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. 어떤 분이 보시면은 이 탄성을 지를 거예요.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블루 다이아몬드를 정말 한번 보고 싶었다는데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도록 조금 이래가지고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멋지죠? 루데마니아 셀룰입니다. 국내에서 있는 대만에서 선별대가 들어온 거하고는 아마 종 자체 차원이 다를 거예요. 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. 웬젤입니다. 아, 진짜 향도 끝내주는 아이들이에요. 디프고. 디프예요. 노빌리오입니다. 멋있죠? 지나바리나에 밤에는 살짝 닫아가지고 지금 아침에 이제 살짝 깨어나는데 조금 있으면 정오가 되면 확 열 거예요. 예쁘죠? 엉덩이로 쫙 이렇게 펴는 거 그죠? 오늘은 맑은 막는데 완전한 봄 기운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. 곧 얼마 있어서 봄이 멀지 않겠죠.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준비하기 위해서 집안 단장을 새롭게 한번 해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 오늘도 건강하고 밝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즐겁고 유쾌하고 복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